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백날 전보면 뭐합니까? 기도빨 좋은 명당을 찾았는데요. 청주 최대 규모의 기도도량, 3대째 구례 화엄사 스님 집안으로 운이 풀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항아리 상승초가 타고 있어요. 방울을 흔들지 않고도 스님처럼 수줍게 점을 보는 운플러스가 다섯 번째로 선정한 이곳은 바로 청주 상승법사가 되겠습니다. 쏟아날 구멍이 없으면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무당한테 점을 보고 쏟아날 구멍이 없다고 두 분 이상이 판단 내면 3천만 원을 드립니다. 이 돈을 받아가는 분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얼굴 공개 가능한 분만 살려드리겠습니다. 윤달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참, 그리고 이번엔 상승법사님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상승초를 먼저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팬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운플러스 구독자님들 윤달에 더 잘 되시고 안과 네. 태평 이루시라고 상승 키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2,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특별한 날이고 2월이 두 번 있는 달이라서 옛날에는 윤달에는 시체를 거꾸로 이렇게 세워도 탈이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윤달은 공달, 여벌달, 금달이라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니 아직 한 달이 남아있네요. 그러게요. 윤달의 횡재를 부르는 운이 좋아지는 특별한 방법 공개할게요. 첫 번째, 이 결혼이나 가족 행사를 일부러 만들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코로나에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얼굴도 보기가 힘들 텐데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또 29일 근사한 한정식집이나 뷔페 또는 호텔에 모여서 마음껏 분위기를 내시면 이 근사한 모임에 좋은 날짜까지 더해져서 원하는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윤달의 어떤 위에 말씀드린 날짜에 우연히 점을 보러 오셔서 초를 키거나 이 조상을 달래는 행위를 할 때 또 시너지는 또 배가 될 수 있으니 점사 날짜도 확인해 보세요. 네. 자, 두 번째, 팥죽을 드세요. 저 상승법사는 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소원 성취 발언을 위해서 먼저 팥죽을 쓰면서 이 부정을 치는데요. 아우, 뭐 귀찮아서 뭐 어떻게 먹어요? 뭐 하시는데. 네네. 이 팥죽 키트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배달의 민족 이런 데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다들 있으니 꼭 다들 직접 쑤어서 팥 끓이는 냄새를 이 주방, 안방에 이렇게 풍겨, 막 풍겨야만 효과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붉은색은 귀신이 진짜 싫어하는 어떤 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에도 이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집수리를 하거나 또 커튼, 인테리어 이런 소품 같은 걸 바꿔보세요. 손 없는 날짜가 언제인지 이 고민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예. 윤달은 귀신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사도 좋고 소품을 드린다거나 집수리를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 따라서 윤달 중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전보러 오실 때 한 번 더 여쭤보시면 탈 없이 더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원 성취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도터나 가까운 절에 반드시 한 세 번 반드시 가십시오. 오. 이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윤달에 세 번 꼭 절에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이 몇 년 전에 상수초를 켰는데 운기가 부족해서 절에 세 번을 가라고 제가 이제 어떤 신도한테 이렇게 시켰는데 그 다음 달 원했던 직장에 취업이 되고 우와. 건물 매매까지 되는 등 이런 희한한 일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안 좋은 애군 소멸되고 재물운이 크게 이렇게 상승되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이 저희 신당에서도 기도터가 이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부러 이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수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건 이제 40대 이상부터 이제 어떤 해당되는 부분인데 윤달의 수위를 만들면 안 좋은 것은 피하고 그의 건강에는 특별히 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아직 부모나 당사자가 살아 계시는데 뭐 어찌 이걸 한다고 찝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아니에요. 이 수의를 일부러 효도 선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말년에 큰 탈 없이 또 무사 무탈하게
또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개라도 실천 안 하시면 복을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두 가지 이상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로또가 되는 첫 걸음은 일단 로또부터 사러 나가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 외에도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서 뭐 답답해 미치겠다 하시면 주저없이 저 상승법사에게 문의 주시면 있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센보사. 으쌰! 해운년은 개묘년 울습니다. 개묘년이라 윤달을 맞이하여 운플러스 구독자 님네 각각 가중명당 대박 날시고 일체 애군액살 급살 재살 천살 만살 삼재팔란에다 횡수재에 극정근세 부안에다 질병 인간바람 금전바람 신바람 조상바람 제로다 저멀리 원문 타방 속끝 천리를 얼고 운플러스 구독자님네 가중명당 만복이 깃드시고 동으로 가면 채수성불이라 남으로 가면 소원성치요 서로 가면 망고 복덕이요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요 오동나무 상상가지 봉황같이라 잘 사시고 먹고 남고 쓰고 남고 입고 남고 일평생을 잘 노시고 잘 잡수시고 잘 놓으시기만을 이 법사 상승법사 울습니다. 천만 축은 만만의 축은으로다 기원이여. 송내 다시 경만내 해교담 처벌무죄 단수계 염염무위라도 수월의 독축으로 발언을 넣을 적에 가기에는 재성이여 가기에 산신 가기에도 용왕 가기에도 신장 가기에도 장군 가기 보살 가기 되시 가기 이도사 가기에 대가 가기 동자 가기에 선녀 일체의 신령이 너희들은 전우자우로 나열을 하시여 우플러스다 구독자님네 각각 가중에다 명당으로다 날이시여 안과 대평 이루시기 도와 주옵소서 대상마 황천
이제야 이를 좋아해. 제인의 영아이에 제인의 그아 상의 여아 대열리마 옥신에도와 상간부아이에 후제부와 북제인의 상아 남극에다 육갑지가 육정진아의 정계야 지요통하산 택농아 강하도 풍수송아한디 정계다 순하구궁계두나 음양주와의 오예행구와의 사시성아 한명의 자리 강계다 상아왕 무궁의 불식의 금반 녹장의 향국이지 허범 이를 여천이네 흥표성군은 피자 흑불성의 소부자들 소양의 도자의 양소유자 흑압의 종종 변화 자의 유천 우유백호 상정알계는 아이섭의 개강시토 홍광명의 위진시 에이 아이자이세 아흐 참망부와 자사의 증하 자 영독 신여파이세 강의 3600의 상제야 직절봉부 여아이동 태상서바경 천디의 길차 이십에도 사부의 여성여군은 전쟁부와 도금목군의 천하 마무리에 각각의 노자손 각각의 자복 팔방제의 신은 자연명령 자연의 복종일일 예보 명령봉에 일체의 무의원하여시고 극급 여울영사바 사바 그 근여울령 사바 개면연이를 하윤달 들어서서 운플러스 구독자 님네들 가죽명당 안과 대평을 이루시고 망고복도 이루시고 뜻과 맘먹은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상승법사 죽음 발언이에